여러분 집에 화원 있으신가요?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식물도 쑥쑥 자라고 성장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힐링이 되고 또 건강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잡초와 고민거리가 참 많은데요. 오늘 아름다운 화원으로 가꾸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의 최대 걸작입니다. 비밀의 화원입니다. 황금자님, 안정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보는데도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네, 특별히 오늘 이 아름다운 소설 시크릿 가든의 원작 소설이기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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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물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힐링도 되고 가까워지는 네.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었는데요. 작가는 소공자 소공녀로도 유명하죠. 그렇죠. 유명한 책이죠. 네,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읽었던 네, 책인데요. 네. 재밌게 읽었어요. 네. 이 책도 재밌죠? 네.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자연과 소통하고 내면을 치유받고 이렇게 상처도 치유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작가가 실제로 이런 화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영국의 고택에 가서 실제로 버려진 화원에 이렇게 장미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리얼했어요. 네, 그렇죠. 안 키워본 사람이 이걸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생활 속에서 이런 소재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상처받은 사람이 자연인 되는 거 아시죠? 네, 많아요. 그런 사람. 네, 산속으로 많이 들어가고 네. 계시는데 네, 오늘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힐링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네. 작가와 줄거리 알아보는데요. 작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은 네네. 1849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출생을 합니다. 네. 철물점을 경영하던 부유한 아버지가 작가 네. 4살 때 사망을 하면서 어머니와 5남매가 이제 하루아침에 극심한 가난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16살 때 외삼촌이 네. 사는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네. 가족의 생계를 이제 책임지기 위해서 글을 써서 잡지에다 기고를 네. 하려고 하는데 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원고지 값하고 우표 값이 없어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산포도를 땄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네요. 네. 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경험이 나중에 작품 속 주인공들의 고난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는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성 잡지를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고요. 네. 1872년 의사인 수한번의 박사와 결혼을 하고 두 명의 아들을 낳고요. 네. 또 두 번의 이혼을 합니다. 네. 74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대표작으로는 1886년 발표한 소공자, 1905년 발표한 소공녀 네. 그리고 1911년은 비밀의 화원을 발표합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책이네요. 네. 네, 줄거리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19세기이고요. 네네. 이 작품의 주인공 이름은 메리 레녹스입니다. 네네. 9살까지 인도에서 살거든요. 네. 아버지는 영국 총독부 관리로 많이 바쁘시고요. 네. 어머니는 파티광이라 아이를 싫어합니다. 파티광. 그렇죠. 네, 파티광이에요. 네. 어머니로부터 외면당해서 하녀들 손에 자라는데 네네. 어머니 눈에 안 띄게 하기 위해서 하녀들이 다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는 정말 안하무인으로 자랍니다. 네. 9살 때 부모가 콜레라로 죽어요. 네. 그래서 영국에 사는 고모부 크레이븐 씨 집에 맡겨지거든요. 네. 고모부는 아내가 죽은 후에 아내가 사랑했던 정원을 잠그고 아내를 빼닮은 아들 콜린을 방치를 해요. 네네. 그리고 자기 아픔에 못 이겨서 10여 년째 외국으로 떠돌아요. 네. 메리는 울새와 장난치던 중에 흙더미 속에서 그 정원의 열쇠와 출입구를 발견하고 들어가게 되면서 정원을 가꿉니다. 네. 하녀 마사의 네. 동생 디콘이 꽃씨를 네. 가져다 주고요. 네. 같이 잠든 정원을 깨웁니다. 크레이븐 씨의 아들 콜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상을 등진 아버지의 무관심과
또 자신이 병들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갇혀서 10년간 침대 밖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외로운 아이입니다. 네. 세상의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던 이 메리와 콜린 두 아이가 네. 오랜 세월 닫혀있던 정원에 꽃과 식물을 심어나가고 네. 자신들의 눈앞에서 마법처럼 되살아나는 정원을 보면서 네.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줄거리만 들어도 너무 재밌죠. 네, 영화처럼 그려지네, 네, 머릿속에.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네. 소설이 인데요. 여기 메리와 그 작가는 많이 닮아있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화원을 가꾸면서 근데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 화원이 그죠 우리들 마음을 또 일으켜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죠? 네, 네. 이 작가의 동화는 대부분 네. 다 따뜻하고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작품들이에요. 네. 그런데 작가는 실질적으로는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낯설고 불우한 환경에서 이 상상력으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네. 글 속에서 이렇게 어렵지만 역경을 이기는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네. 작가의 체험이 막 녹아있죠. 그죠? 그쵸. 맞아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인데요. 네. 소공녀 세라도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이야기인데 네네. 자신의 삶도 어려웠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치유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것 정말 같네요. 그러네요. 이게 다 녹아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이런 아름다운 화원이 새롭게 피어나고 또 꽃들이 피어나고 아름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밭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제 저도 그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닫혀있던 이제 우리 마음에 새싹이 자라나고 이제 굉장히 이 책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이제 작가의 경험이 녹아있는 건데 네. 시골에서 살면서 자연 속에서 왜 뛰놀았던 사람들은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죠? 네, 맞아요.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네, 떠오르더라고요. 네, 마구 이렇게 들판에 뛰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네. 드는 정말 아름다운 소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치유도 되고요. 그죠? 네. 네. 이제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였어요. 예. 네. 사람이 자연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책에서 먼저 이제 메리가 고아가 돼서 인도에서 네. 영국으로 가면서 네. 그 요크셔 지방,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지방 오지를 가는데 네. 거기가 굉장히 황무지 지역이에요. 네, 네. 그래서 쓸모없는 땅인데 네, 이제 네. 마사 하녀가 메리 아가씨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아가씨 이 황무지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고 네. 그리고 굉장히 쓸모없는 것 같지만 아름다운 꽃이 피는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황무지인데 그렇게 상상하기 좀 쉽지 않을 텐데 네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그죠? 네, 저도 메리가 비밀의 화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네. 10년째 버려져 있었지만 새싹이 돋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네. 사람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렇게 생각의 잡초를 뽑아주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열쇠를 일단 찾아야 되겠네요. 열쇠를. 아, 그러네요. 열쇠를 찾아서 여는 순간 그 되니까. 비밀의 화원이 열리고 이런 굉장히 네. 아름답고 네.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런 책이네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이들이 변한다는 네. 거죠. 예. 메리도 그렇고 콜린도 그렇고. 손 쓸 수 없는 아이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폭군이에요. 폭군 같았는데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사나운 네. 말처럼 이제 그랬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손을 잡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네. 건강한 소설로 보여졌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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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름다워요. 마지막까지 네. 이렇게 읽다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메리를 보면서 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네요. 이게 확실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메리가 그렇게 그런 인도에서는 그런 아이였는데 네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 책에서는 이 자연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네요. 네, 메리가 그 자연직 아니 뭐야 노인도 만나고 네. 그리고 그쵸. 노인도 굉장히 외롭고 심술궂고 친구도 없었는데 울새 네네. 한 마리가 친구예요. 네. 근데 그 울새도 형제도 다 날라가고 부모도 다 새도 날라가고 혼자 있는 외로운 새이거든요. 메리도 지금 외롭잖아요. 그쵸. 근데 메리가 나도 외로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세 명이 이때 처음으로 이제 마음을 나누게 돼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황무지의 그 바람과 이 자연을 통해서 이들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부드럽게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여기 됩니다. 살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본 사람의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메리가 올세와 이렇게 새인데 공감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렇죠. 네. 소설이 이렇게 이제 사람이 행복해지고 상처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그러네요. 저한테도 소망이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 환경이 굉장히 최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도 네, 너무 어려운 심하고. 상황이었는데. 예. 그렇죠? 메리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였잖아요. 네. 그렇죠. 아버지도 관리고 엄마도 굉장히 아름다운 아줌마 부인이었는데 네. 문제는 파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싫어하고. 네, 아이를 귀찮아하고 관심도 네네. 안 주고. 네네. 그렇게 이제 메리가 엄마 눈에 안 보여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메리가 9살 때 콜레라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쵸. 부모님하고 하인이 다 죽는데 메리만 살아남아요. 근데 그 이유가 메리가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기 고립시켜놨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너무 참 안타까우면서도 참 쓸쓸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립돼서 아무도 손보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무섭게 변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사실 그러네요. 마음이 사실 이렇게 조율되지 않으면 짐승 같죠. 마음에 리모컨이 없다면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교류한 내용이 전혀 추억이 없는 그쵸. 거예요. 아예 없죠.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도 뭐 그립다거나 서럽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우리 사실 누군가 간섭하면 싫어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간섭할 때는 싫지만 또 이 메리를 봤을 때는 아, 너 간섭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메리 아버지도 그 관리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신경도 못 썼고 하인들은 또 메리가 짜증내거나 그러면 메리 엄마한테 혼나니까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해달라는데 다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이지만 짐승과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내버려 두면 맞아요. 이렇게 그야말로 뭐 늑대소년 생각나네요. 아, 그렇죠. 늑대 소년. 걸을 수 있는데 기어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마음도 사실 숲도 그렇죠. 화원도 그대로 두면은 완전히 잡초. 망가지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마음의 경작자가 필요하구나. 저도 이제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네. 황무지지만 관심을 두고 사랑을 두고 아름다운 화원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 마음에도 맞아요. 메리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포악한 소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랑과 소망을 만나게 되면서 아름다운 소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밀의 화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황금자님, 안정혜님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재밌죠? 네. 아, 일부에서 정말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영화 보셨나요? 시크릿 가든? 아, 보지는 않았고 책으로 읽었어요. 저도 영화는 못 봤어요. 저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요. 이 화면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 저도 보고 싶어졌어요. 네. 봐야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네, 오늘 녹음 끝나면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같이 들었는데 봐요.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네, 이 소설 속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 그 사람들이 처음과 다르게 굉장히 변화되는 소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죠? 네. 굉장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절망하거나 이제 이런 게 많은데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소망으로 끝나는 소설이라 아, 이 비밀의 화원 이름도 너무 예뻐요. 그죠? 뭔가 비밀이 숨어 있고 뭐가 이들의 마음에 꽃이 피었을까? 아, 이들을 아름답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바뀌는 것 같고요. 또 사람이 식물하고 접촉했을 때 또 동물하고 접촉했을 때 그러니까 뭐 자연하고 접촉했을 때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메리가 이제 울세하고도 만나고 또 노인하고도 만나면서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여기에서는 자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딱딱해진 마음이 이제 이런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열리죠. 녹아지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공감이라고 봐요. 네. 메리가 자기를 정확히 돌아보는 시점이 되는데요. 네. 울세를 보면서 이제 나는 연습을 하는 중에 부모도 떠나가고 형제도 떠나갔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벤 그쵸. 노인한테.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올새처럼 외롭고 혼자였기 때문에 까다로운 짜증만 내는 아이로 살았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자기 모습을 그렇죠. 보게 되는 거. 그거 중요하죠. 예. 내가 그동안 하인들한테 사육되듯이 밥만 얻어먹고 짜증만 내고 행패 부리고 그러다가 내 마음 이렇게 됐구나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게 그렇죠. 가장 네. 먼저죠. 네. 근데 문제로 여겨져야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 본인의 상태를 알고 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왔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사와의 만남이 굉장히 힘이 되는데요. 네. 그 마사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힘을 줄 만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죠. 하느니까.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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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는 배우지도 못했고 맞아요. 사투리를 쓰고 뭐 거기서 특별하게 예, 보이는 거에서는 네. 배울 게 없는데 네. 마사는 인도의 하인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이렇게 메리를 간섭을 하는 거죠. 메리가 혼자 옷도 못 입고 있으니까 입혀줄 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자기 동생 네 살짜리 동생은 옷도 잘 입는데 메리 아가씨는 바보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가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메리가 한번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그렇죠. 아, 나도 혼자 입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혼자 입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메리가 이제 마사의 마음을 느끼니까 마음이 네네. 흐르니까 이렇게 변화가 시작. 근데 이게 관심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일거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취급해주고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전달을 하니까 이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마사의 쓴소리 듣기 네. 싫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메리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건 네. 진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사랑하는 그러네요. 마음. 인도에 있는 하인들은 그냥 일만 하고 월급만 받고 네, 책임 안 지려 문제만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절 안 해주고 다 받아주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마사는 네. 하인이지만 네. 메리를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요. 네. 그러니까 메리가 마사의 그 쓴소리 속에서도 그 진실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네. 그러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아.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변화될 때 보면 어떤 말, 뭐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그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관심과 사랑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녹이고 맞아요. 네, 이제 열개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과학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네. 대부분 여자들이 싫어하죠. 근데 과학 선생님이 네.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제가 일생 태어나서 과학 100점 맞아본 적이 있다니까요. 네,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아요. 수학도 그렇고 다른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네. 관심을 주셨다면 다 100점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맞아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 선생님을 만난다면 그렇게 네네.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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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최근의 일인데 네네. 학교에서 이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 사건인데 네네. 아이들이 자꾸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그랬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열심히 보고를 했죠. 아, 일은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보고했는데 마음이 빠진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네, 교장 선생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네. 엄마처럼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아, 하셨어요. 네. 우리가 아, 일을 네.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 아이들 아픔을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보게 되었고, 네네. 교장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학교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을 저 배울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선생님도 참 대단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다 배우시니까 네. 그죠? 그 네. 모든 게 정말 아름답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안정혜 선생님도 대단하고 또 그 교장 선생님도 대단하네요. 그것까지 다 캐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살려주시는 거죠, 네, 서로. 네, 네, 정말 감사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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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제 머리를 한번 빗어주고 따준 적이 있어요. 와.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 따스함이. 영광이네요. 네. 아직까지도 그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행복했고요. 네,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시키는 거는 뭐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마음이 전달되면 이렇게 네.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해지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지시 명령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겠지만 네. 미안하지만 네. 이런 네. 사실은 근데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 못할 때가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마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눌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눌한 것 같은데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마음이 전달되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메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네. 사실 판단이 아니라 걱정.
그리고 난 너와 함께 이걸 같이 하고 싶어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죠. 안 들을 수가 없죠 이게. 네. 이제 아이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죠. 네. 마사는 또 동생이 12명이잖아요. 네. 동생들을 아. 이렇게 다루면서 그 쌓였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마사의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롭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네. 게 이 책 속에서 간간이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사가 한 예로 이제 휴일에 집에 가서 어머니랑 같이 빨래도 하고 빵도 구웠는데 네. 동생들이 놀다가 와서 그 빵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집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디콘이라는 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우리 오두막이 너무 좋아서 왕이 와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와. 얼마나 행복했으면 왕이 와도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 장면 아이들이 따뜻했어요. 행복해하는 네.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을 얘기하고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이 마사의 어머니가 메리를 네네. 처음 봤을 때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오 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관심. 너무 사랑. 따뜻한 사랑의 네. 마음이었거든요. 네네. 마사가 메리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디콘은 먹을 것이 없어도 자기 먹을 것을 동물들 새들에게 나눠준대요. 아, 네네. 그래서 디콘을 통해서 메리는 이제 나눔에 네.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작지만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배우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예. 이 마산의 가족 아이들, 마산의 형제들은 네네. 그 안에서 벌써 나눔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디콘 같은 사람이 요즘 없지 않나요? 네. 거의 없었을 네. 것 같아요. 거의 없고. 이상적인 인물. 이상적인 인물이 네.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5남매라 그죠? 아, 아버지 월급 하나로 이제 7식구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죠? 학교 다니고 얼마나 어려울 땐가 맞아요. 근데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보다 훨씬 행복. 네, 그러니까 책상도 다 같이 사용하고 이제 굉장히 그 닭 한 마리로 7명이 같이 충분히 먹어요. 네, 월급 날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월급 날이 정말 이렇게 네. 행복한 날이었었는데 네. 아 그때가 굉장히 오히려 지금보다 그죠? 방도 그냥 거의 단칸방에서 모두 다 같이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정말 행복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저는 마산의 집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맞아요. 가족들도 모두 다 그렇고 네.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옛날 시골에서 살았을 때 부모님과 이렇게 살았던 그 장면들이 막 속속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집을 보니까 되네, 네 그러면서 행복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굉장히 형식적으로 사귀는데 디콘은 네네. 형식적으로 아니고 말로 네. 표현하는 것이 아니어도 네. 말이 아니라 내면에서 네. 나오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동물들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녹여가지고 다 친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냥 성품 자체가 네.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여기 속에 그냥 다 나와 있네요. 이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밀스러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기 어려운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누굴 찾아가나 이렇게 보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좋은 명언을 말해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마사나 디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내 속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주변에 많지 않죠? 사실 네네. 그 우리가 어떤 고민을 털어놓거나 상담을 하러 갈 때도 네. 답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대부분 알죠. 네. 네. 요즘 사람들도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고 이제 혼자 고립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 이 작품 속에 메리나 뭐 그 누구죠? 콜린의 이야기만이 네네.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 맞아요. 저도 지금 안정현 선생님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저도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주위 친구들도 저한테 이야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충고하고 지적질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도 네. 저한테 상담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네 저는 금자님한테 가끔씩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치유되는 이런 네.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이 자연과의 교감이 굉장히 치유 효과가 있나 봐요. 아. 간호사로서 뭔가 그런 느낌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네. 보통 보면은 네. 요즘에 막 무슨 치료 많은데 원예 네. 치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애완견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이 이렇게 녹여줄 수 없는데 식물을 그치. 통해서 그 마음을 녹여주는 거죠.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주면 주는 만큼 그것이 보답을 해주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힐링이 되면서 또 치료가 되고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연으로 돌아가나 봐요. 네. 그 프로가 너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네. 말이에요. 근데 네. 모든 아빠들이 다 자연으로 돌아갈까 걱정이 되는데요. 아,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네. 이제 보면서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네. 아, 저 사람들이 저래서 병이 났고 치유를 받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마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네. 메리한테 이제 밖으로 나가게 얘기해주고 하니까 네. 이제 메리가 바뀌는 시작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뛰어놀고 네. 밥맛도 좋아지고 쑥쑥 자라고 밝고 웃고 건강해지고요. 네. 이게 마법이네요. 지금 그렇죠. 네, 매직이 비밀의 정원. 왜 비밀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인간이 그 자연의 일부잖아요. 아 맞죠. 자연 네. 본인이 대단한 척 자꾸 보석이 되려고 하는데 이 자연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치유가 그대로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식물을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다 죽이는 사람이 있고 다 살리는 사람이 있는데 메리는 네. 보니까 살리는 사람이네요. 소통하니까. 네, 디콘도 그렇고. 근데 저는 화분 하나를 잘 못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살린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화분 하나 선물 받았는데 네네. 아 그거는 정말 살더라고요. 사랑을 주니까 이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도 사랑을 주니까 살더라고요. 이제부터 키우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가 이 화원을 가꾸듯이 이렇게 네. 마음을 가꾸어주는 경작자가 있다면 변화. 인생이 변하는구나. 맞아요. 이거를 네. 우리가 뭐 지금 뭐 메리나 콜린 보고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얼마든지 이렇게 부모님한테 관심 못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다르죠. 좀. 네, 다르죠. 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또 쓴소리 해 주는 마사도 네. 있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정원에서 네. 네. 뭐 달콤한 공기도 마시고 콜린도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콜린이 바뀌죠. 네. 콜린이 사실은 이제 관심을 못 받아서 그랬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햇볕을 보면서 이제 좀 마음이 되살아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독거노인들이 그죠. 네. 독거노인들이 앉아서 햇볕을 쬐다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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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네, 네. 자연의 치유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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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보면은 이제 네. 콜린도 보면은 네. 이제 메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메리가 콜린을 보면서 과거의 자기 모습을 콜린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콜린에게 자기가 느낀 것을 말해주면서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어려웠다가 벗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다른 사람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콜린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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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가 콜린에게 밖의 소식을 전해줘요. 네네. 그래서 바깥의 소식을 들으면서 콜린은 나가고 싶은 충동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메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번지는지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바람이 어떤지 이런 얘기 해주면서. 사실 메리가 변했기 때문에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희망적인 말을 해줘요. 너 좋아질 거야. 너 등 굽지 않아. 등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네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콜린을 이제 밖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네. 우리 상처는 이제 다른 따뜻한 마음을 만나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참 사람은 보면은 마음이 살아야 또 네.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콜린이 실제로는 뭐 등도 굽지도 않고 건강한 아이였는데 그 생각에 빠져서 사실은 못 빠져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그런 말을 자꾸 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네. 끌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네. 메리의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변화는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메리가 사실 여기서 초점인데 메리가 네. 자신도 마사에 의해서 좀 변화를 받고 이제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끌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요. 예. 우리도 콜린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인생이 거친 바다인데 없는 네,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경험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크건 작건 네. 저도 있고 근데 네. 실제로 그 어려움보다도 네. 내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갇혀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웠던 콜린도 것 같은데. 콜린도 그러죠. 네. 네. 그 실제보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네. 이렇게 끌어주고 그 사실을 말해줬다면 쉽게 더 빠져나올 수 있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어떤
경험적으로 가졌던 그런 생각들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오래전에 이제 암 초기 판정을 받고 네. 잘 치료했어요. 네, 아, 다행이네요. 근데 그 후로 뭐 좀 조금 몸이 아, 이상하면 네.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생각이 했거든요. 생각이 찾아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찾아오죠. 내가 죽으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행해질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우리 마음속에는 검은 늑대도 있고 흰 늑대도 있다. 우리가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자란다. 검은 늑대는 뭘까? 검은 늑대는 부정적인 생각, 흰 늑대는 긍정적인 생각이다. 구별을 잘해야겠네요. 그러네요. 네, 누구에게 먹이를 줄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전 당연히 흰 늑대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죠. 아. 잘하셨네요. 네, 어느 날부터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생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가지는 쳐주고 네. 네. 길러야 될 건 기르고 맞아요. 화원을 관리하듯 우리 마음도 이렇게 관리가 돼야 네. 된다. 아까 원예 테라피 얘기하셨는데 네네. 정말 필요하네요. 네, 네. 그러네요. 진짜 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네.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구나. 절망을 품으면 아무리 희망적인 그런 그렇죠. 상황이 와도 네.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소망을 뿌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렇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콜린이 네네. 그 절망을 하고 이렇게 네. 아팠던 이유가 있긴 있어요. 원인이 네. 이제 처음에 아빠한테 아빠가 이제 콜린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빠도 마음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네, 싫어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절망적인 말을 많이 듣고 보니까 상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빠가 곁에 없어요. 사실 10년째 외국으로만 돌아다니고 그럴 방치됐네. 때 예, 자기 혼자 그 과거에 쌓여서 이제 침대 밖을 나오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메리가 가서 전해주는 그 희망적인 말, 소망의 말을 들으면서 네. 새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좀 이렇게 밝아지고 그렇죠. 건강해졌어요. 네, 네. 네. 우리가 사실 메리처럼 사실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요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요즘에 많죠. 많죠. 이제 사이버에 갇히거나 그렇죠. 네. 뭐 이제 자기 생각에 갇히거나 해서 혼자 사는 인구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해요, 지금. 네, 그래서 갈수록 늘어나죠. 네, 그러다 보면 혼자 있다 보면 자기 기준이 계속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할 수가 없죠. 네.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마음에 안 맞으면 저희 이혼율도 높고. 이래서 그런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네. 숲 가꾸기 이런 거 좀 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었거든요. 네. 네. 아, 마음 가꾸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숲도 네. 가꾸고 마음도 가꾸고. 이게 사람들이 고립돼서 자기만 믿고 살아서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하는데 네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네. 네,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독서 모임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죠. 네, 많이 네, 가까워지셨어요. 네, 이게 마음 이게 가까워지는 게 이게 독서 모임 너무 좋은 거 네. 같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 마음에, 모습도 보고. 네, 이게 이제 사실 마음밭을 서로 갈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생각을 네.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 멋져요. 그죠, 멋지죠. 네. 실제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마음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원하는 걸 많이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들 중에도 너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네. 이제 이런 원함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마음이 흘러 들어가서 변화가 오는 건데 예. 원함만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원함을 말하기는 싫은데 네네. 마음을 말하는 거를 실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맞아요. 어려워요. 네. 남들은 쉽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 그냥 지시하고 원함 말하는 건 너무 쉽고 편한데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이제부터 시도하고 싶어요. 근데 자연 속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우리 메리가 울세와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을 얘기하고 너는 외로워. 그러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네, 장면들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아 이런 게 자연 속의 치유구나. 네. 그러면서 내 못했던 말을 이야기하면서 마음 그러네요. 얘기를 하고 치유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마음 전달을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마음을 좀 전달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네, 네.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네, 네. 근데 애들이 마음을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오히려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하거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서운하죠. 그러면서 아, 이 책 읽으면서 내가 디콘은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우리가 디콘이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의 그쵸? 가능성은 조금.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자연 속에 멀었지만. 예, 자연 속에 그
나오는 그 어떤 따뜻함 그렇지. 그대로 받아주는 네. 거 네. 판단하고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네. 받아주고 공감해 네. 주는 거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소설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하게 네.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치유되셨나요? 많이 치유됐습니다. 우리 너무 그야말로 요즘에 그 맥도날드화 된다고 하잖아요. 너무 빠르게 효과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이런 치유를 생각 못하고 사는데 자연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은데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게 자연 속에 지금 네. 푹 담궜다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자연인 됐다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네. 저는 여기 소감을 한마디로 네.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생각을 네.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 자체가 제 소감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리하고 콜린도 사실 생각이 바뀌면서 그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네. 등 굽었어.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안 굽었잖아요. 그렇죠. 네. 멀쩡해요. 생각에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아니었거든요. 네. 메리의 생각이 이제 콜린에게도 들어가면서 그 인생이 바뀌었는데 네. 저는 이 황무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 땅으로 바뀌듯이 네. 나의 거친 마음도 이제 앞으로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 화원처럼 그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근데 저는, 소망스러워졌어요. 근데 나는 그 금자 씨가 거친 마음이라고 본인의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런 마음에 감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네. 저희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다 거칠어져 있잖아요. 아, 이미 치유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제 메리가 그 버려졌던 정원에 처음 들어간 날 잡초를 뽑아주더라고요. 그게 참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 정원을 내 마음밭으로 또 치환해서 생각해봤거든요. 내 마음밭 경작해줄 관리자가 필요하구나 인생에 있어서. 그러네요. 나에게 있나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네요. 저는 행복하구나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내 마음의 화원을 잠그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열어야 네, 언제든 열어야겠다. 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쓸데없는 생각풀을 뽑아 잡초를 뽑아줄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친구. 네,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네. 가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안정혜님 뭐 이미 아름다운 마음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야, 우리 마음밭이 정말 경작자도 필요하고 친구들, 네. 지금 친구들 얘기하셨는데요. 네, 네. 함께 같이 뛰어놀 친구들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메리처럼 처음의 모습은 굉장히 불행했죠. 네. 그렇죠. 이후에 이 자연 속에서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겠다.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네, 저도요. 여러분 오늘 너무 좋은 책 가져오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의 화원. 우리 마음속의 박과도 같은데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마음밭은 달라집니다. 마음의 경작자가 있다면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도 경작자가 있으신가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